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. 여보, 이 인상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? 라고 보내셨는데 아빠는 미안 쏘리라고 보냈었어요. 그랬으면요 빨리 와야 되는데 새벽 5시에 들어오셨어요. 아, 아 예원아. 인서도 째려보자고. 너 결혼은 여자가 손해보는 거라면 예원이는 결혼 안 할 거야? 할 건데요. 술, 담배 안 하는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. 자, 예원이 형,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. 근데 술, 담배를 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끊게 만들어야죠. 일단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 끊어라 라고 말해요. 그래도 안 끊으면 좋은 말 할 때 끊어라 라고 말을 해요. 그래도 안 끊으면 확 달려가서 받아버려서 헤어질 거예요. 아니 제가 하도 받아가지고 저 왼쪽에 멍이 좀 들었어요. 약간 멍이 있네요. 진짜로 받아? 잘 받는 거야. 아주 동네들 다 모였네. 여자가 손해보는 거라고 이제 우리 예은양 얘기할 때는 아빠가 이제 술을 자주 먹고 늦게 들어오고 엄마가 저 화내고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. 그죠? 우리 저 박정현 씨가 잘해야겠습니다. 네, 잘해야겠네요. 그죠? 자, 다음 한번 볼까요? 어머나. 아, 가경하고선 첫눈의 뿅. 부부는 그래요. 그죠? 생각에는요. 첫눈에 뿅하고 반해서 결혼하는 게 진정한 부부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아빠가 엄마를 진짜 처음 봤을 때 아니 어디서 저렇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미경가 나타나나 이렇게 깜짝 놀랐대요. 그래서 제가 엄마 어릴 때 사진을 봤더니 엄마가요 머리도 엄청 길고 화장도 엄청 예쁘게 하는데요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아 그럼 엄마가 지금은 어때요? 옛날엔 진짜 예뻤고요. 지금 그냥 예뻐요. 근데 아빠는 지금도 엄마가 진짜 예쁘대요. 엄마가요 화나면 엄청 무서우니까 그냥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. 아빠 근데 솔직히 엄마 옛날에 더 예쁘지 않아? 아니야 지금도 예뻐. 아 지금도 너무 예쁘지. 그럼 저 가경양이 생각하기에 부부는 뭔 것 같아요? 부부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쭉 사랑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랑을 안 하면 결혼을 할 필요도 없고요. 사랑이 깨지면 결혼도 깨질 것 같아요. 엄마 아빠가 언제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? 엄마 방구 낄 때요. 왜냐면요 저번에요 저랑 아빠랑 초은이랑 엄마랑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뿍뿍뿍뿍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빠가 저한테 박가경 너야? 나 아니야. 박준 너야? 나 아니야. 그러면 남은 사람은 엄마잖아요. 근데 엄마가요 나야 그랬더니 아빠가 나도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. 근데요 엄마 방구 냄새는 지독할 만큼 지독하거든요.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맞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여기서 좀 자기 부부 중에 냄새 지독하다고 생각해요? 향기 좋지 않나요? 아니요. 뭐요? 냄새는 지독하죠. 아니 냄새는 냄새고 사람은 사람인 거죠. 난 좋던데. 그건 애기 이거 뭐야? 아무튼 이렇게 첫눈에 뿅 했다라고 우리 박영희하고 소연양이 또 얘기를 해줬어요.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들과 딸이 되는 거죠. 예, 정혜옥 군이 그렇게 얘기를 무슨 했어요. 얘기예요, 아들과 딸이 된다. 부부는? 제 생각에는요,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의 딸이 되고 남자는 결혼하면 아내의 아들이 되는 것 같아요. 맨날 엄마가 아빠한테 아 내가 진짜 아들 셋을 키운다, 아들 셋을 이러고요. 또 아빠는 엄마한테 내가 진짜 큰 딸을 키운다, 언제 철들래 이러시거든요. 근데 옆에서 그걸 지켜보다 할머니가 똑같은 것끼리 둘이 잘한다. 똑같죠, 할머니가 볼 때는. 자, 정혁군을 보기에는 엄마, 아빠가 언제 그 아들, 딸이 되는 것 같아요? 아빠가 아시다시피 좀 초딩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. 네. 막 엄마 머리 때리고, 다리 걸고, 막 숨어있다 확 놀래키고. 저번에는 아빠가 엄마 놀래킨다고 탁자 밑에 30분 동안 숨어있었거든요. 근데 막상 엄마 놀래키고 나니까 아빠가 다리가 저려서 막 쩔뚝거리면서 자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진짜 한심하면서 보더라고요. 그 또 엄마는 덜렁거리는 게 좀 심해가지고 핸드폰 벌써 10개 넘게 잃어버렸거든요.
그럼 아빠가 엄마한테 또 6살 애처럼 이름표 붙여놔야 정신 차릴래 이러시거든요. 아. 제가 보기에 우리 집에서 가장 어른은 형 같아요. 그래요? 형은 어떤데요? 형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